정부가 이미 지난 4월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해 놓고서도 국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함께 추진해오던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4월에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박종환 기자입니다.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치 북동아 과장은 지난 4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했습니다. 가서명은 양국 간 이해관계가 모두 조정됐을 때 협정 문안을 확정짓는 절차로 이미 두 달여 전에 협정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가서명은 협정문의 각 페이지마다 가서명자의 이니셜을 써놓는 것으로 문안에 대한 조율이 끝났음을 표시하는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가 여야 정책위 의장에게 협정에 대해 설명할 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비밀리에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대목입니다. 외교부는 이미 5월 14일 가서명이 이루어진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를 의뢰했고 지난달 22일 심사 의견을 통보받았습니다. 정부는 나흘 뒤인 지난달 26일 차관 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국무회의에서 협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또 다른 논란을 빚고 있는 상호 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간의 가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함께 협의하다가 4월쯤 문안에 대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본과의 논의가 중단됐다고 확인했습니다. CBS 뉴스 박종원입니다.